오늘 그림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을 했어요. 문화 다양성이라는 수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이 공통점 그런 거에 대해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좋았고 친구들이랑도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문화에 대해서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뜻을 말할 수 있는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 거지요. 그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선별이 다른거나 등등 그런 거예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늘 열심히 수업해 주시는 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싶어요. 저는 두실초등학교 4학년을 맡아서 문화의 다양성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변윤지입니다. 작년에도 다양성 수업을 했지만 어린 친구들이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뭔가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첫 수업과는 조금 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의 다양성은 다양성조차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옳고 그름, 뭐 우열을 나누기도 하는데 인종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남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열의 개념을 떠나서 서로 존중하는 역지사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다름을 인지하는 것 그런 게 이제 문화의 다양성의 제일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편견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편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다양성도 뭔가 그런 사고도 존중해주는 것 그 자체가 그냥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게 제대로 된 다양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 다양성 교육 수업을 듣고 있는데 되게 유익하고 뜻깊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차별이나 장애인 안내견들 같은 거는 저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는데 이렇게 배우니까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장애인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그랬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장애인들한테 대해 이해를 하고 존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많은 차별의 종류를 알려줘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문화 다양성!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제작을 아이들한테 문화 다양성과 함께 융합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홍수지 강사라고 합니다. 문화 다양성에서 장애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에서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되게 소재가 되게 많은데 차별이라는 거는 사람의 인식관에 대한 고정관념으로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 때부터 그것을 많이 없애주고 유연하게 해주면 커서도 아이들이 그 유연한 사고로 대응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큰 주제 타이틀로 오늘 수업을 해보았고 아이들도 옛날의 그 사고 방식과 달리 요즘에 또 많은 미디어와 이런 것들이 많이 차별적인 것에 많이 유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웠고 좋았습니다. 그림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가까운 미디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보다는 보다 친구들은 만화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만화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형식처럼 간단하게 짧은 쇼트 영상을 찍는다든지 함으로써 아이들과 가까운 미디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듦으로써 조금 더 문화 다양성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제작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